할렐루야.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고요. 저는 청년청 전 청장연부와 문홍호지 맡고 있는 유용찬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참 감사도 하지만 좀 의아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이제 좀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지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그 다음은 용서할 수 없겠다 싶을 때 이 안 갚음을 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은 완전수이죠. 10도 완전수입니다. 70번은 7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요. 7번씩 70번은 7 곱하기 7 곱하기 10입니다. 즉 완전수를 3번 곱했습니다. 완전수의 완전수의 완전수.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을 보니까요. 한 임금이 등장하는데 자신의 노예들의 이 채무 관계를 결산하는 과정 중에서 한 노예의 막대한 빚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액수를 세매 보니까 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입니다. 6조 원,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빚졌습니다. 임금이 야, 너 힘으로 안 되겠어. 네 가족과 모든 아이들 다 팔아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요. 이 빚쟁이 노예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노예는 2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제발 가족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가족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절 살리든, 절 죽이든, 저를 매일 일시키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발 그렇지만 우리 가족만큼은 놔두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애절함의 표현이었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가 지켜야 될 전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꼭 간직해야 될 그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빚이 많던 노예는 가족들은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큰 빚을 지었죠. 그런데 그 빚이 대물림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빚의 대물림만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 간절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외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찾는 은혜의 간구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열정과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긍휼이 있다. 세 번째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시간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리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열정, 또 그들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의 열정, 이 세 가지가 함께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빚진자 역시 가족들을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당장 돈을 벌 수도 없고요, 큰 빚을 갚을 수도 없지만 주인 앞에서 처절하게 울며 애걸복걸합니다. 아마 주인도 가족이 있었겠죠. 그 노예를 보면서 아마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이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얼음같이 굳어졌던 그 주인의 마음이 눈녹듯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 노예의, 그 하인의 살리고 싶은 열정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놓아줍니다. 그냥 탕감해 주죠.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어제와 오늘 기독교 언론마다 보도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로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약 2주간 24시간 기도와 찬양, 말씀을 부르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시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모임에 많은 지역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함께 해서요, 약 6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취재 현장을 미국 전역에서 지금 찍고 있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진정한 부서짐을 느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요한 화음으로 부르는 찬양부터 큰 소리 내면서 박수를 치고 간증하는 소리까지 성령님이 인도하는 예배였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많은 감정은 있었지만 감정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기사를 보는데요, 야, 정말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첫 문장인데요, 참 그 내용이 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첫머리 기사였습니다. 학생들은 예수에 굶주려 있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또 자기들의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살리고 싶은 열정으로 기도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지금 각 언론마다 퍼지고 있고요, 많은 미국의 뉴스마다, 많은 SNS에서 큰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성령님을 불로 표현합니다. 불. 불은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가장 그 특징은 바로 열이죠. 뜨거운 열 때문에 강력한 철도 녹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녹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이죠. 평생 같이 산 부부도 내 자식도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강철 같은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 안에는 살리고 싶은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뜨거워야 되고요, 찬양도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도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어제의 나에서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뜨거워지십시오.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공감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공감력이 있어야 된다. 큰 빚을 진 노예 말을 듣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불쌍히만 여기고 끝나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죠. 노예에게는 큰 돈이 부담이었지만요. 주인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주인도 그 돈을 포기하죠.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 역시 희생을 감수한다.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냥 안타깝다, 불쌍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 역시 큰 것들을 손해본다, 희생한다. 이게 바로 공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죠. 아들이 귀한 건 하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옆집에 있는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희생시킨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이웃집 아줌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내 딸에게 상처를 입혀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하십니다. 공감하면 우린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고 많이 기도들 합니다. 그때 반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었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다 버리고 떠났죠.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축복하시죠. 하지만 정작 약속하신 그의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25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아들들을 주시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작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까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순종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백 가지의 변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건 이방신의 제사야. 내가 들은 건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변명거리가 있었죠. 그 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많이 사랑했던 자기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들만을 사랑했었던 그 자기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그는 공감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을 하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이 단어 하나가요, 저는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은,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 신뢰하지 못했었구나. 근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널 믿겠다. 이제야 내가 널 신뢰한다. 이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을 때입니다.
몇 주 전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약 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현재도 계속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죠.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며칠 뒤부터 점점 우리나라의 중요한 뉴스에 밀려서 점점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일까요? 지구 반대편 나라의 사고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민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먼 만큼 이 마음의 거리도 먼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가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 교인분들의 눈물과 헌신, 또 선교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도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죠. 비록 얼굴도 모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거기 성도도 우리의 성도입니다. 게다가요, 그 지진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은 그 튀르키에 계셨고요, 심지어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지진 났던 그 지역에 있으셨습니다. 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귀로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 걱정과 근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많은 분들이 부행 중 다행으로 돌아오셨지만 그곳의 참상을 직접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요,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재정을 모으고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하는 희생과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계속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희생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나누면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누면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흐르는 물에 빵을 던져라, 이 말은 이 목사 김선도의 첫 번째 책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흐르는 물에 빵을 던져라.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면 그 빵은 흘러흘러 언젠가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으로 항상 감독님이 자주 하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 리시버가 아니라 주는 사람, 바로 기버, 바로 이분들이 성도입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도 흘려보내야 내 믿음이 썩지 않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지요. 기분 좋게 밖을 나갔는데요, 자신에게 돈을 꾸어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죠. 꼬간 돈이 얼마냐면 약 100데나리온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죠. 큰 돈이긴 한데 못 갚을 정도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지금 6조 원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받았죠. 이 친구는 그 노예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노예는 이 친구를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친구가 감옥에 들어갔기에 더 이상 돈 갚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도 함께 굶을 수밖에 없었죠. 한 가정의 경제권이 박탈났습니다. 이 소식은 6조 원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화가 난 주인은 이 노예를 다시 붙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내가 널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받은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잊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특별한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즉 선한 영향력의 파이프가 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건 나누고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자꾸 주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주시기에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계속 주십시오. 그럼 사람의 마음도 녹아지고 틀어졌던 상처들도 메꿔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와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가사를 준비했는데요. 굳이 부르지 않아도 가사만 불러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하는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렸던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경험들이, 모든 시간과 추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가끔은요, 제가 한국이 아니라 저 트리키에 태어났다면, 제가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정장을 입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제가 무슨 팔자가 좋아서, 무슨 은덕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우리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덕을 세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베풀어라, 나누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주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성도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베풀어 보십시오. 관계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혼자 소외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내서 찾아가 주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고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이프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의 본 모습을 지켜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